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호대리비하는 브레이스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바로 자세교정 등받이 일체형 기능성 방석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하루 동안 앉거나 서거나 자거나 걸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생활하는지에 대해 전혀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자세 습관에 빠지기 쉽고 좋은 자세로 습관을 고치려 해도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8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자세가 좋지 않아 그로 인해 허리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허리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일체형 기능성 방석을 사용하게 되면 허리 통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품 리뷰를 시작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제품이 바로 자세교정 등받이 일체형 기능성 방석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성 방석의 경우 방석과 등받이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제품으로, 방석과 등받이가 합쳐진 제품을 찾고 있다면 그에 딱 맞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능성 방석의 경우 인체 공학적 디자인이 적용된 푹신한 메모리 폼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허리가 위치하는 쪽은 어느 의자에서도 안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메모리 폼을 감싸는 겉감은 옷감에 사용되는 원단을 사용하여 손으로 만져보면 부드럽고 자극적이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인체 공학적 디자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등받이부터 살펴보게 되면 등받이는 앞쪽으로 볼록하게 나와 있는데요. 볼록하게 나온 이유는 요축, 즉 허리 라인이 S자 모양으로 굽어 있기 때문에 허리 라인을 지지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골반을 전방 경사로 만들어 주기 위해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등받이를 따라 내려오면 엉덩이가 위치하는 곳이 나오는데요. 엉덩이가 위치하는 쪽은 중간에 구멍이 나 있으며, 구멍이 나 있는 이유는 자세를 똑바로 하여 앉았을 때 무게 중심을 엉덩이 쪽으로 분산시켜 주기 위함도 있으며, 치질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방석을 지금처럼 앞에서 보게 되면 엉덩이 모양처럼 디자인되어 있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이유는 자연스럽게 엉덩이가 안쪽으로 모이도록 도와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능성 방석을 옆에서 보게 되면 다리가 위치하는 곳에서 엉덩이 쪽으로 이동할 때 살짝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디자인된 이유는 앉아있을 때 엉덩이와 골반,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낮춰 허리 통증과 피로감을 줄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성 방석 아래에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자에 사용할 때 의자에 고정할 수 있게 탄성이 좋은 고정 버클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세교정 등받이 일체형 기능성 방석을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느낀점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린 후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도 하루 동안 앉아서 생활을 하는 시간이 꽤 긴 편인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 자세에 대해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허리가 뻐근하면서 통증을 느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자세 습관을 고치기 위해 기능성 방석을 구매해서 사용해 보았는데요. 등받이에 볼록하게 나와 있는 이 부위가 구부러진 허리 라인을 바로 잡아주면서 허리를 올바른 자세로 만들어주고, 그로 인해 골반이 약간 전방 경사가 되면서 엉덩이와 다리를 자연스레 방석이 지탱해 주다 보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쁜 자세로 가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허리가 뻐근하고 통증이 기능성 방석을 사용하기 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진짜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앉아있을 때 자세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쁜 자세에 가깝고 허리가 뻐근하고 통증이 나타난다면 한 번쯤 구매해서 사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자세교정 등받이 일체형 기능성 방석 제품 리뷰를 마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알찬 보호대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레이스맨이었습니다.